지방의 부족한 재원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는 교부세라는 게 있죠. 그중에서 보통 교부세는 중앙의 간섭 없이 지자체가 알아서 쓰는 건데 울산시가 올해 1조 원에 육박하는 보통 교부세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. 네, 교부세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정치권이 전방위적으로 활동했고 울산시의 유리한 산정지표 제도 개선이 반영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. 네, 민선 8기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김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. 울산시가 올해 보통교부세로 9,96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. 1년 전보다 3,860억 원, 63.3% 증가했습니다. 민선 8기 광역단체 가운데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. 울산의 보통교부세는 2018년 3천억 원대에 처음 진입한 이후 2020년에 4천억 원대에 진입했고 지난해 6천억 원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 올해 1조 원 규모로 급등했습니다. 김두겸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증액을 강력히 촉구한 결과입니다. 또 산업단지 수요 측정 단위의 산업 경제비를 추가하고 각종 재정사업 발굴 등으로 재정 수요를 증가시킨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분명한 산정 기준을 달리했다.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교부세는 용도가 정해져 있는 국고보조금과 달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김 시장은 부채 비율을 낮춰 건전재정을 유지하는 데 활용하고 선택적 복지 확대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생산직 복지 쪽으로 예산을 투입할 것이고 그 이외에 울산이 펼치고 싶은 여러 가지 울산만이 갖고 있는 정책들이 있을 것입니다. 거기에 이 예산이 골고루 쓰임이 있도록 저희들 계획을 한번 짜보겠습니다. 특히 민선 8기 중점 사업들의 과감하고 신속한 추진에 보통교부세를 투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.